중소기업중앙회가 오늘 서울 여의도에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중소기업계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.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, 주형환 저출산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는 정부가 발표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에 대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일 가정 양립 여건 조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. 중소기업계는 대체 인력 확보 지원,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노동 규제 개선 등 현장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전달했습니다.